안녕하세요, 와루입니다. 요즘 운동을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드민턴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자주 리뷰를 하는데 요즘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드민턴 리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블로그는 글을 통해서 그냥 쉽게 작성을 하지만 유튜브는 이 콘텐츠에 좀 제한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자체는 이 다수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I was tempted. 이 배드민턴 콘텐츠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용대 선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만든 이 채널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음에도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재밌었음에도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그 채널들도 보면 배드민턴 콘텐츠가 왜 성공을 할 수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더 안 찾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냥 리뷰 I was tempted. 영상을 찍으면서 이 결과물 그리고 영상에 대한 봐주시는 분들 야 이거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리뷰를 통해서 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계속 이 리뷰를 할 겁니다. 이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제 하나의 취미생활이 된 거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았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지만 저는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밤에는 리뷰랑 잡다한 일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게을러 터진 게 문제겠죠. 매일 올릴 수 있는 영상. 저도 게임 영상 자체는 매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뭐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두 개씩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게임 영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 채널을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채널이 뭐냐면 세계적인 선수들의 게임 영상들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찍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얘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영상 결과물을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1, 2, 3, 4 동호인들이 하는 게임 영상, 제가 하는 게임 영상 자체를 올리는 것도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도 너무 쉽거든요. 뒤에서 카메라 하나 세워놓고 내가 게임하는 영상을 찍고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그 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레슨 영상이랑 이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 레슨 영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보이실 겁니다. 장소 섭외나 그리고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레슨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대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컨텐츠지만 그냥 내가 하는 게임 자체를 찍어서 올리는 거 그냥 컷 편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컷 편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우면서도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원하는 리뷰나 이런 제 채널의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길게는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지만 최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게임 영상들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들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주제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왜 안 올리고 싶겠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동호인들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채널들과 그리고 세계 탑랭커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채널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괜찮아서 컷 편집을 해서 올려놓으면 다른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허락하에 다운로드를 받아갑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재편집해서 똑같이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그런 컷 편집을 하더라도 그 특집 같은 느낌, 이 선수들의 그냥 스매싱 특집,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의 장점들, 또 혹은 지금까지 플레이 중에서 최고의 스매싱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드민턴 배드민턴 채널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드민턴 채널이고 가장 정성이 들어간 그런 경기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다시피 똑같은 영상이 아니라 다양한 경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재밌게 만든 그런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드민턴 채널을 배드민턴 영상 콘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구독을 하고 보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정말 적극 추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정말 재밌고요.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저도 추천드리고 싶고 괜찮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뭐 자막만 넣고 그대로 올리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처럼 뭐 어떤 특정인의 그런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한 특집들, 재밌는 영상들만 모아놓은 그런 특집 영상들, 이런 노력이 좀 들어간 영상들은 저도 하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임 영상을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굳이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은. 그래서 전 별로 그런 영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여건이 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을 자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올려봤자 일주일에 하나, 뭐 2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도 하나를 올리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최대한 재밌는 영상,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그런 후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이제 보는 재미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좀 거기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라켓들, 그리고 관심 많은 용품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용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되지, 유명하지도 않은 라켓들, 그런 용품에 대해서 리뷰는 제가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씩 올리는데 정말 관심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이 많은 제품,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최대한 리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 요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리뷰 요청을 해주세요. 뭐 최대한 제가 관심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겠죠.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더 퀄리티 높고 재밌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까지 와루였습니다. All of the world inside, you know, you can feel it when you look.